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에 출제되는 패턴 정의와 적용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모양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체에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패턴을 정의할 도큐멘트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미스는 60픽셀, 하이트는 30픽셀,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로 설정을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모양을 좌우에 배치하기 위해서 중앙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그림처럼 안내선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위쪽에 안내선을 참고해서 30픽셀 위치에 수직의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반드시 하신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요, 그린 후에 레이어의 썸네일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모양은요, Shapes의 스페이드 카드와 다이아몬드 카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경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잘 익히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Legacy, Shape and More 클릭하시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해서 여기에서 Shapes에서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커스텀 쉐이프에 대해서는 모양을 평소에 많이 익혀 두셔야 됩니다. 스페이드 컬러 카드 클릭하고요. Shift를 눌러서 드래그 한 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작은 도큐멘트를 굉장히 많이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모자이크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일 거예요. 지금 화면 배율은 저는 1200%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후에 레이어 패널, 레이어 2층에서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에 패턴에 적용할 컬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3cc인데요. 세 개로 축약해서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완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할때 쉬프트를 눌러서 자, 원래 종횡비를 유지한 채로 그려주시고요. 자, 이때도요,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 툴이 돼서 위치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의 기본적인 요소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패턴의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은요, 패턴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패턴 정의는요, 에딧 메뉴 눌러 주겠습니다. 자, 에딧 메뉴 눌러서 보시면 Define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해 놓은 도큐멘트의 내용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패턴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패턴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오케이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패턴을 적용할 도큐멘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크기의 도큐멘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해서 새 도큐멘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자,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를 픽셀로 설정해 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새 도큐멘트가 열렸습니다. 자, 배경색을 지정해서 배경색으로 채워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가 뜨면은요, 샵 다음에 FFC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Alt 누른 채 딜리트를 눌러주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100% 불투명하게 채워집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클릭해서요. 새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의된 패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딧 메뉴에 필을 클릭하시고요. 자, 어떻게 채워줄 건지 컨텐츠 부분을 클릭하시고 패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정의된 패턴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 정의된 패턴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하단 내용은 기본 설정 유지하시고 여기 Preserve Transparency 투명도 유지 설정한 후에 OK를 눌러서 패턴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봤던 예제랑 다르게 배경 부분에 패턴의 배경 부분에 흰색이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패턴을 정의할 도큐멘트를 열었을 때 보십시오. 배경에 백그라운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설정을 해서 열어놓은 상태죠. 자, 이때 패턴 정의하기 전에 백그라운드에 눈 아이콘을 꺼주시면 됩니다. 아, 애초에 그러면 60에 30픽셀로 열었을 때 이때 여러분 트랜스페어런트 해서 투명 설정하고 열어도 되겠습니다.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에서 다시 카드 패턴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려있는 곳으로 가서 자, 명령 취소해 줄게요. 네, 레이어는 추가된 상태고요. 다시 한번 필에 에딧 메뉴에 필 채우게 가서 패턴일 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상태에 패턴 정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설정 유지해 주시고 OK 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색, 백그라운드가 비춰지죠? 네, 패턴 사이사이에 비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때 위쪽은 흐릿하게 자연스럽게 지워줄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1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레이어 마스크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얀색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특정 영역을 지워주려면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요. 이때 기억할 것은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해서 왼쪽 검정에서 오른쪽 흰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인지 옵션바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리니어, 노말 100%일 때 지우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 시작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남겨질 위치로 드래그 합니다. 이때 반듯하게 진행하려면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 정의 그리고 적용과 함께 레이어 마스크로 패턴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지우는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에 출제되는 모양을 그린 후에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모양을 그리고요. 여기에 패턴이 적용되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턴 정의를 먼저 하실 텐데요. 자, 적용된 패턴을 보시면은요. 꽃모양과 나뭇잎 모양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도큐멘트를 새로 연 후에 화면과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로 50픽셀의 새 도큐멘트를 열 거고요. 배경은 투명 상태를 유지하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제시된 컬러로 꽃과 나뭇잎 모양을 그려서 배치한 후에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엽니다. 단위는 픽셀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Width, Height 50, 50 설정하시고 Resolution 72 픽셀 per inch, Color Mode는
RGB 컬러 8비트. 그리고 배경의 투명을 설정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트랜스페어런트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클릭하시면 확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위, 아래,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를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화면 중앙을 설정해 두시면 배분하시기가 훨씬 좋겠죠? 네. 드래그하는 동안에 이렇게 XY 좌표에 대한 수치가 나오니까요. 이걸로 가늠해서 여러분이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쉐입 상태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되는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옵션 바에서 찾아 들어갑니다. 자,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한 후에 네이처에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모양 선택하고요. 자, 등록된 종횡비로 그리실 때는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FF9900입니다. 단축해서 F90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엔터 쳐서 현재 패스 상태를 완료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뭇잎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하는 동안에 Shift를 눌러서 그리도록 합니다. 자, 크기는요, 여러분 Ctrl T를 눌러서 조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절점 밖으로 나가서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하시면 회전이 되는데요. 이때 포토샵에서는 15도 간격으로 스냅이 걸리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시계 방향 30도 정도로 회전을 해주고 안쪽 더블 클릭 또는 엔터를 쳐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값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동 도구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위치나 크기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신 후에 패턴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정의는요, Edit 메뉴 클릭합니다. Define 패턴 클릭해서 패턴 정의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작업한 형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 제시된 패턴 이름, 꽃과 나뭇잎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패턴 정의는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할 이미지를 열어서 패턴을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샘플 이미지에 배경 1.jpg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모양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모양을 그릴 텐데요. 여기에 나무 모양은요, 도형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포토샵 1급 4번에 패턴이 적용될 모양은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모양들을 결합해서 그리시거나 아니면 펜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그려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나무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찾을 텐데요. 쉐입스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둡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삼각형 나오죠? 네. 트라이앵글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때 쉐입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려주도록 합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036을 입력해서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다른 삼각형을 이제 이 동일한 레이어에 그릴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작업 화면만 보시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쵸? 자, 컨트롤 Z에서 언도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현재 레이어, 트라이앵글 1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때 옵션에서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옵션 바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을 눌러서 기본은 뉴 레이어입니다. 자, 동일한 레이어의 여러 형태를 같이 그릴 때는 여기에 콤바인 쉐입스에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은요, 이렇게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 크기가 다른 삼각형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시면 뭐 종횡비 유지하면서 그려진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점점 커지는 상태로 그려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양을 제시된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모양은 최대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려놓은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른 채로 네개 삼각형을 선택하고요. 옵션 바에서 얼라인 정렬을 가운데 배치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툴로 사각형도 이 레이어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바인 쉐입스에 선택하시고요. 자, 사각형을 아래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우스가 지금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더 그려졌네요. 네. 다시 한번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무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형태들을 합치고자 할 때는 패스 오퍼레이션 클릭하고요.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 클릭하시면 하나의 형태로 결합된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하나 더 복제해서 크기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자, 현재 레이어가 복제가 됐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자,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크기가 조절이 될 겁니다. 네. 드래그해서, 자, 크기 조정해서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완료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별의 모양을 그려서 합치고 빼고 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요, 여러분 여기에 Combine Shape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Custom Shape로 다시 한번 진행해서 여기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Custom Shape의 Shape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다섯 개인 별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위쪽에 드래그해서 추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중앙 맞춰주시려면 두개 선택해서 라인의 가운데 정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하나에 작업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라이앵글 1 카피에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조금 더 키워볼까요? 두개 선택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패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별을 그려서 뚫어줄 거예요. 여러분 패스 작업하실 때는요, 이렇게 패스선이 살아나도록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은요, 한 번은 패스선이 사라지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패스가 활성이 됩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별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 누르게 되면 종횡비 유지된 상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뚫어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작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출력 결과를 다르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린 후에 나중에 옵션에 가서 Subtract Front Shape에서 전면 모양 빼기를 해주셔야지 원하는 상태로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시 위치 맞춰주시고요. 다시 크기가 다른 별을 오른쪽 하단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 렉탱글 툴로 바꿔주시고요. 마우스 포인터,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인지 확인해 주신 후에 하단 기둥 부분에 그려서 사각형 모양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제 여기에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합니다. 이너 그로우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내부 광선 효과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자, 크기를, 사이즈를 15픽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롭 섀도우 클릭합니다. 글자 자체에 클릭하게 되면 체크 표시와 함께 오른쪽에 설정도 같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수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나무가 있는 트라이앵글 원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에도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세 개의 색상이 적용이 될 텐데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선택해서 대화 상자 여시고요.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F93을 중앙에 클릭해서 컬러 스탑 추가합니다. F06 그리고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306 지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자, 리니어 선형 90도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 그라디언트 방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아우터 그로우 지정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클릭합니다. 베스트 75 하시고요. 자, 여기 색상도요, 여러분, 화이트 또는 아이보리 계열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10, 사이즈 30을 설정해서 이펙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이 적용될 나무 형태를 선택합니다. 자, 큰 나무 오른쪽에 있는 트라이앵글 온 카피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Create a New Layer를 클릭합니다. 자,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위아래로 배치를 바꿔주실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레이어에는 패턴을 적용할 겁니다. 패턴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딧 메뉴에 휠 7을 클릭해서 자, 콘텐츠는 패턴으로 지정하시고요. 여러분이 정의한 패턴은 가장 최근에 정의한 패턴은 맨 아래쪽에 있다고 했어요. 자,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시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새 레이어에 패턴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자, 큰 나무 형태 안에만 패턴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트라이앵글 원 카피 레이어와 패턴 레이어 경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자, 바로 이게 클리핑 마스크죠. 아래 레이어에 밑줄 쫙 그어주고요. 패턴이
아래쪽 나무에 명칼라와 겹치는 부분만 잘려져서 남고 나머지는 투명 처리되는 효과가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턴 레이어의 오페스티를 70%로 설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에서 출제되는 패턴 정의와 적용에 대해서 익혀볼 텐데요. 화면과 같이 여러 개의 모양의 하나의 패턴이 불투명도가 적용된 상태로 클리핑 마스크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턴 정의를 해볼 텐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나뭇잎 형태와 오른손 모양의 형태를 그려서 패턴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패턴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여러분이 출력 형태, 즉 시험지를 보시고요. 이 눈금자, 컨트롤 R 하면 나오는 이 눈금자를 참조해서 이 패턴의 크기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패턴은요, 지금처럼 도큐멘트를 설정해서 작업 진행할 겁니다. 컨트롤 N을 눌러줍니다. 단위는 픽셀로 해주시고요. width, height 다 60픽셀로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72픽셀퍼인치 RGB 8비트로 지정하시고요. 패턴이 그려지는 배경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트랜스페어런트로 지정을 하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작은 도큐멘트가 열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시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로 지정된 모양을 찾겠습니다. 자, 나뭇잎 형태는 네이처에 있겠죠? 네. 해당되는 나뭇잎 형태를 찾아줍니다. 리프 2입니다. 먼저 그리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왼쪽 상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후에 크기 지정하실 거면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시 한번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패턴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F93입니다. 네. 엔터를 눌러서 현재 모양을 완료하시고요. 자, 오른손 모양 찾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확장해서 오른손 형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종횡기에 맞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크기 위치 다시 지정하실 때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 모양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Edit 메뉴에 Define 패턴을 클릭합니다. 나뭇잎과 손이라고 패턴의 이름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패턴 정의는 됐고요. 제공된 이미지 배경 2를 오픈을 합니다. 자, 여기에 패턴을 적용할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펜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는 예제입니다. 자, 기존에 있는 이 쉐이프 툴을 결합해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지만 펜툴로 모양을 그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네. 자, 위에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쉐이프 상태에서 그려야지만 여러분이 지정한 컬러로 면이 채워지면서 모양이 그려지겠죠. 자, 펜툴 옆에 별 모양일 때는 새로운 쉐이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점을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일 때는 드래그. 자,
여기에서 이제 커브 전환을 하실 때는 Alt 누르고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 줍니다. 다시 Alt에서 손 떼시고요. 자, 연결해서 패스를 그려 나가도록 합니다. 자, 다시 Alt를 누르고 한쪽 핸들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닫힌 패스를 완료합니다. 처음 점에 갖다 대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컨트롤을 누르셔서 고정점들을 다시 클릭하고 여러분이 펜툴로 그려준 모양을요,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점을 선택해서 이동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핸들을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패스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쉐입이기 때문에 명 칼라가 채워진 상태로 모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7칼라 부분은 지정된 코드값 입력하시고 스트로크는 칼라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요, 나중에라도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코드값을 입력해서 지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교재 참조하셔서 거리와 크기값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도 동일한 형태인데 뒤집혀져 있는 형태로 크기가 축소되어 있죠? 네. 자, 이때는 새로 그릴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자, 레이어 상태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부분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럽니다. 패스 완료, 엔터 눌러서 고정점이 선택 안된 상태로 해주시고요. 컨트롤 J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Shape on Copy라고 해서 레이어가 복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복제된 레이어의 색상 값을 바꿔줍니다. 컨트롤 T를 해서 뒤집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로 뒤집어 줍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채 조절점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축소를 해주시고요.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완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펜툴을 사용해서 중간에 하트 형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초점은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를 하시면서 원하는 모양을 곡선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커브 전환할 때는 Alt 눌러서 방금 전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드래그해서 제시된 모양 참조하셔서 모양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부분적인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색상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적용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모양의 패턴을 하나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시킬 거예요. 자, 팁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 상태로 끌어내는 거는요, 보통은
이 선택 도구들을 써서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포토샵의 일반적인 선택이라 함은 깜빡거리는 점선이 외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레이어에서 선택을 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투명한 가운데, 자, 백그라운드 눈 아이콘 꺼보겠습니다. 투명한 가운데 쉐이프에는 어때요? 면이 채워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이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쉐이프1의 레이어 썸네일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투명을 제외한 색깔이 채워진 영역을 단번에 선택해주죠. 깜빡거리는 점선 확인되십니까? 네. 자, 쉐이프1 카피도 제가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쉐이프2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매번 해당 레이어에 색깔이 있는 부분만 빠르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쉐이프 1, 쉐이프 1 카피, 쉐이프 2, 세 개의 레이어에 색상이 있는 부분을 동시에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뭐죠? 키보드에 무슨 키예요?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 Shift도 같이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hape2, 컨트롤 Shift 누른 채로 레이어 썸네일 클릭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세 개의 모양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패턴이 적용될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러분, 이 패턴이 적용될 레이어는요, 어디에? 맨 위쪽 레이어에 만들어져야 돼요. 고로. 자, 레이어 패널에서 맨 위쪽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에는 패턴이라고 입력을 해서 구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딧 메뉴 누르셔서 필, 7을 클릭하시고요. 패턴인지 콘텐츠 확인하시고요. 가장 최근에 정의된 패턴은 맨 마지막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설정은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시 체크 해제한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현재 패턴 레이어에 선택된 영역 안에만 어때요? 패턴이 들어갔죠? 자, 컨트롤 D에서 선택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티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스티를 60%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